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번 학습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소중히 스크랩하는 애들도 있지만 한차시 수업이 끝나거나 했을 때 폐유지함으로 가 있는 걸 종종 보게 돼요. 그 상처받아요. 내 공을 알아주라고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힘들었는데 쟤는 그냥 종이로 보는구나. 자, 책 준비하세요.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책을 찾으러 가는 민재. 자, 거기 14쪽, 14쪽 민재. 이제 오늘은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 나눠줬던 학습지가 교재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종이 어제 건가요? 네. 이거 있었는데. 선생님이 줄 수는 있는데. 찢었어요. 아유. 오늘도 이거 또 버리거나 하면 안 되니까. 네. 활동한 거 오늘은 검사 맡기. 네. 자, 어제는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림 제일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분석해야 돼.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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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또 장애인들. 장애인들. 우리 수업 주제는 인권이야. 그 주제에 맞는 이 그림이 제시가 돼. 주제에 맞게 그림의 의미를 해석하는 건데요. 뭘 생각해 보게 하려고. 여담이 그거 없냐? 진짜 내가 이거 없어. 민재는 감이 잘 안 잡히는 모양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달았을 것 같다. 그러죠. 몰라서. 네, 너무 작가 생각에 골똘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이 때론 맞기도 하고. 교통 수업 중이야, 인권 수업 중이야? 인권 수업이죠. 그럼 가운데 길거리에 멈춘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차들이 막 이제 가려고 그래. 빨간 불로 변했기 때문에. 젊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래, 젊어서 빨리 건넜어야 되는데 차들이 오니까 무서울까, 안전할까? 무섭죠. 그렇지. 아, 자리가 부족해. 선생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칸을 채운 민재. 네. 우리는 별로 힘들지 않게 느끼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멀고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들에게 너무 먼 10m. 이번엔 영현이를 보고 자꾸 웃습니다. 수업에 집중을 못해서 화가 나기도 하는데 안쓰러워 보여요. 앉으라고 하고 어디 하는지 알려주는 식으로 도와주는데 그걸 다 무시해요. 근데 중간 정도 가면요, 얘도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를 무시를 해요. 근데 저가 옆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다 떠든다고 생각을 해요. 모둠 수업 방식에 아이들도 교사들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즘 매일매일이 회의입니다. 내가 한번 토론을 시켰는데 내가 떠들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조용히 했으니까 3번, 4번이 나오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어떻게 조용히 하냐. 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지, 내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떠드는 자체가. 저는 이제 모듈 수업을 할 때 가장 이제 잘하는 아이가 그 주에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 그 상태에서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수준의 수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처음이라 계속되는 것만 같은 시행착오. 박 선생님이 직접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수업 방식을 도입한 기흥중학교에서 답을 찾아보기로 한 것. 박 선생님의 담당 과목이기도 한 영어 과목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 혼자예요, 제가. 교사가. 혼자서 다 아세요? 네, 네. 힘드시겠다. 아이들이 학교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가수를 친구들에게 설득하는 방식. 아이유와 에일리 두 가수의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비교급 문법을 자연스레 익히는 수업입니다. 아이유 is more famous than Eli, but Eli's voice is more powerful and cooler than IU.